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도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 또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상담뿐만 아니라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셔서 또 투자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후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수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도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간밤 고용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긴축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다소 혼조 양상을 보인 뒤에 양시장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소폭이지만 반등 장중에 해주면서 0.07%의 탄력으로 2,336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좀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동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거래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을 성공하지 못하고 0.38%의 낙폭으로 697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개인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가 조금 더 강했던 흐름이었고요. 오늘 2차전지 소재주 위주로 매물이 많이 쏟아졌고 반대로 게임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바로 이 게임주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최근에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위메이드가 또 호재가 나오면서 또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6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오늘 3분기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위믹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 일제히 급등을 했고 21%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넷마블 같은 대형주들 역시 상승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페이와 뱅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어제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무려 17%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들었고 4분기에는 연말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역시 오늘장 9%대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주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로부터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13% 급등을 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 확보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장 10% 가깝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일단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그래도 좀 성장주들이나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의 강한 반등이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네. 오늘 흐름들로 좀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간밤에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한 50.2 정도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보다는 좀 낮아졌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소폭 상회를 한 그런 이제 지표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삼색 품목을 좀 보면은 신규 주문이라든가 고용이 전월치를 모두 뛰어넘어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 제조업 지수가 아무래도 좀 강한 것들로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예상을 좀 상회했던 부분들이 연준이 긴축 기조를 좀 완화하는데 좀 회의적이지 않을까, 약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이틀째 하락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금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2,346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켰었죠. 근데 이제 오후장에 들어가지고 하락으로 반전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물론 북한의 돌발 소식들도 좀 있었지만은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조금 좀 낮아지면서 기대감들이 좀 낮아지면서 일부 뭐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좀 됐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시장이 좀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좀 이런 좋은 상황들이 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좀 낙관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개별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전일 상승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거의 뭐 반납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FOMC를 앞두고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우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제 예상에서는 낙폭은 일단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낙폭이 좀 있다라고 해도 이 박스권 장세를 계속 이어갈 확률이 일단은 높습니다. 낙폭을 확대 지지 구간들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보다는 박스권으로 우행보할 가능성들이 좀 높습니다. 일단은 뭐 그리고 9월 구인 건수를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071만 건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980만 명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상회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좀 건재하다, 강하다 뭐 이런 것들에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건전함 이런 것들을 좀 증명을 했고 추가적인 긴축도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체력들이 좀 입증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강한 노동 수요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초래를 하고 여기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로 반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12월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들, 11월 당장 있는 11월이 아니라 12월 속도 조절에 있는 기대감들도 조금은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드 또한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종 금리를 좀 추정하는 10년물 국채 만기채 금리 수익률이 이날 한때는 3.92%까지 좀 하락은 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들로서 아무래도 뭐 증시상에서 좀 부담으로 반영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FOMC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그 3일 3시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5BP 인상 확률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드워치에서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 것들이 기존의 98%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89%로 낮아지고 87%로 75BP 인상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75BP가 절대적이긴 한데 12월 이제 가능성 추정을 하고 있는 확률을 보면은 아무래도 25BP 인상 확률이라든가 50BP 인상 확률을 합치면은 거의 뭐 50%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그럼 75BP 인상 확률도 50% 수준이라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대감들은 당분간 좀 일단은 좀 오늘 시장까지는 좀 이어졌다. 이렇게 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시장의 정책선의 기대감들 12월에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확률에 대한, 12월 확률에 대한 부분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11월 3일에 오늘 새벽 3시에 있는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가능성들은 변할 겁니다. 일단은 이번 공개되는 11월 FOMC 결과에서 단기 행보를 결정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경기 상황들을 좀 고려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좀 공식화한 상황인데 이 75BP 인상을 한 다음에 파월에서 이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발언들이 좀 나오는 게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설명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12월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는 4일에 발표될 10월 실업률이라든가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12월 FOMC 결정을 하는 거에서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지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11월 4일에 발표될 이 지표들도 같이 보시면서 11월 이제 오늘 새벽에 있을 FOMC 그리고 4일에 있는 취업자 그리고 실업자 수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확률이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기대감들이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또 이번에 중요한 것은 11월 내용이 아니라 12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12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내일 새벽에 나올 FOMC 결과와 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흐름이 좌우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11월 FOMC 이후 또 4일에 고용지표가 나오게 될 예정인데 이것 또한 12월 FOMC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두 가지 이슈에 잘 확인을 해보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관전평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종목 상담 접수 지금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를 해주시고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과 함께 또 여러분들 또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이 있습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또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은 분들 또 이렇게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문자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는 저희 방송 1시간 내내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팜진사이언스이고요. 매수가가 8,050원에 비중 10%. 반등을 줄 수 있을까요? 수고하세요.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팜제인사이언스 최근에 또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FDA 자폐증 치료제 승인 관련 이슈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10월 말쯤에 한번 강세를 보였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7,270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분 이제 이번에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전문가님. 반등 네.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매수값까지는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시간은 조금 한 수주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는 말고 한 네. 2, 3주 내에서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이 기업이 일단 우리들제약에서 팜젠사이언스로 사명을 좀 변경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혈압, 고지혈증 치료제 중심으로 제약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난해 좀 진출한 우리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 쪽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 매출이 1,500억 원가량을 목표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돈을 좀 이제 번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 제품들, 약품들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M&A를 주로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개발을 하고 있는 의약품들을 M&A로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가져오는 것들, 그리고 완성된 약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판매를 하고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들이 전통적인 그런 성장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팜젠사이언스도 거기에 대한 방향성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좀 벌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번 것들 가지고 M&A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하고도 뭐 기대감들이 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이슈적인 부분들. 뉴로벤티 쪽에서 세계 최초 자폐증 치료제 희귀 의약품 뭐 지정이 됐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서 이 뉴로벤티하고 양해각서를 MOU를 좀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들인데 일단은 제가 뭐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뭐 긍정적이다, 뭐 실적의 매출이 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들이죠. 일단은 뭐 산업적인 부분들이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은 하단 부분에 21선이 좀 있습니다. 네. 21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21선이 올라오다가 61선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도 21선을 이탈을 하면은 61선이랑 21선이랑 둘 다를 동시에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1선이 돌파하는 61선을 돌파하는 과정 중에서 이 주가가 살짝 조정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게 한 1, 2주 내에서 결정이 되겠죠. 21선이 뚫어주고 이 21선의 지지를 받아서 반등이 나오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뿐만 아니라 한 8,000원에서 8,500원 8,500원 수준까지도 목표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는 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팜젠사이언스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21선 돌파하게 되면 조금 수익을 기대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8,000원에서 8,500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2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종목은 KH바텍이고요. 매수가가 14,300원에 비중 20%입니다. 끝도 없이 떨어지네요.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라는 고민을 또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폴더블폰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폴더블폰 출하량이 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좀 신저가를 많이 기록을 했고요. 좀 바닥권에서 살짝 횡보가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12,100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분 그래도 매수가가 높으신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또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냥 한번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인들을 보면은 우리 폴더블 부품사들 같은 뭐 핸드폰 부품사들이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분기, 2분기가
비수기고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신제품들을 출시를 하는 게 9월 달에 신제품 발표가 그렇죠?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신제품을 발표를 하고 양산에 시작을 해서 판매하는 게 불과 1개월 보름 정도 수준밖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전에 부품사들의 뭐 테스트를 끝내고 제품들 양산 준비를 다 맞춰 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 3분기가 뭐 실적에 좀 못 미칠 것 같다, 기대감들을 못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지만은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기저 효과라고 하죠. 1분기, 2분기 성수기였고 3분기, 4분기는 아무래도 1분기, 2분기가 비성수기고 3분기, 4분기가 성수기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판매가 조금 위축된다. 이거는 뭐 경기상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이 반영이 좀 되는 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반영을 시키는 것들 중에서 너무 우려를 과도하게 반영을 시켜 놨다라는 거죠. 일단은 14,000원 부근들이 이 평균 단가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차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일단 3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180억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한 120억, 130억까지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발표가 돼도 뭐 이 정도 주가 하락을 있었던 것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충격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미 반영이 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1선을 돌파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15,000원 수준 그리고 17,500원 수준까지도 어느 정도 좀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가상 너무 이제 급격한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3분기 실적에서 우려감들을 일부 좀 희석을 시키면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KH바텍도 3분기 실적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략들 제시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분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나도 종목 고민 있는데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 신청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또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고 문자 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검색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도 또 정말 예상 못한 종목들이 또 굉장히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런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색식 활용해보면 또 알 수 있다고 하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최근에 제가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오면 네.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2일 전쯤에 검색식에서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날 일단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안 나왔던 게 맞았던 상황들이죠. 그래요. 네, 어제도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 좀 아니었거든요. 금융주가 한 종목 나오고 나오진 않았었는데 네. 일단은 뭐 오늘은 펜오션 한 종목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의 방향성들이 완전히 좀 결정된 거는 아니었고 네. 검색식을 적용을 했을 때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오면은 시장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다 지표상으로 뭐 한 명 제 라이벌이기 때문에 네. 한 명의 전문가를 데리고 다니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검증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한번 적용을 해보셔가지고 참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만든 거니까 이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색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님 한 분을 드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정말 유용할 수 있는 검색식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어디로 쏠리는지 그런 종목들을 찾아주는 검색식이라고 하고요. 종목이 안 나오면 또 시장이 좀 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하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문자인데요. ST생명공학이고요. 매수가가 3,250원에 비중 25%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T생명공학이 오늘 또 26%나 또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또 많이 급등을 했었네요. 근데 최근에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분이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또 절로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제가 올라간 이유를 좀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걸리락은 좀 발생을 됐다라고 하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뭐 자금 유동성 확보 약간 그런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기업들을 봤을 때 유상증자를 당장에 뭐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사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화장품 기업 쪽이고 우리가 마스크팩 쪽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마스크팩입니다. 화장품, 색조 화장품을 영위를 하고 있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는 상황에서 피부에 이제 화장품에 좀 많은 큰 돈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에 타격이 좀 있었는데 이 매출에 대한 타격이 좀 있었던 거는 지난 2019년도부터입니다. 19년도부터니까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적자폭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 이제 과거 흐름들, 분기상의 흐름들을 보면은 단기 순이익은 조금 흑자가 좀 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과 뭐 이런 지배주 순이익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감들은 있는 것들은 여전합니다. 여전한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좀 벗는다라고 해서 좀 기대감들 반영이 좀 됐던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것들, 일단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것들이 약간 주가가 실망 흐름들이 보여주면서 떨어질 만큼 다시 재차 제자리로 좀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좀 진행이 되면은 유상증자 상장일에 주가가 또 이제 1주당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가 3,250원 부근이시고 비중이 한 25% 수준이잖아요. 일단은 바닥을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 좀 비중을 좀 확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비중을 확대는 하시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바닥을 체크를 하고 떨어진 다음에 바닥권의 행보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분에서 바닥권에서 행보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다가 살짝 이제 반등 이렇게 21선을 돌파를 해주던가 이때는 21선을 돌파를 못했는데 이때는 21선을 돌파를 해줬죠. 약간 이런 특징적인 모습들을 확인을 하면서 한 10% 정도까지만 뭐 비중을 확대를 여력이 있으시다면 확대를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근데 일단은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 구간이더라도 조금 비중을 대폭 축소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추세적인 상승 언제 또 이제 3,250원까지 올라갈지는 부족한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을 조금 보시면서 비중 확보를 최우선으로 진행을 하시고 확보된 현금을 이제 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주가 바닥에 좀 확인이 되면은 계속 이제 다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우선 낮추는 조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당장 이제 수익을 보겠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높아져 있는 평균 단가를 올라왔을 때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먼저 대폭 축소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는 것들을 따라가세요. 따라가신 다음에 이제 그 추후에 주가가 내 평균 단가보다 높은 슈팅이 나온다. 그때 이제 손실 봤던 것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탈출을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대응을 잡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 일단 이 방법이 좀 최선일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대응하시는 데 참고가 되셔가지고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ST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잘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좀 분할로 그때그때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56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 매수가가 1680원의 비중 5%라고 하셨고요. 이 종목은 근처에도 회복이 안 되네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도원앵커님과 전문가님 멋지십니다라고 응원 문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양철관 오늘 종가가 1,020원입니다. 이제 중소형 철강주인데 여러 가지 단기적인 또 모멘텀은 있긴 했습니다. 뭐 서울시에서 수도관을 교체한다. 또 이런 철강주들을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긴 하지만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 밑꼬리가 달리고 빠지면서 마감을 하고 있고 흐름 자체도 좀 부진하게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또 고민하고 계신데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추가 매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이 종목의 비중을 확대시키기보다는 네. 그냥 뭐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왜냐면은 지금까지 좀 버티신 것 같아요. 버티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버티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적인 부분들이 지금 작년 2021년도는 영업이익의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영업이익의 적자가 나오고 있었고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당기순이익 또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도 영업이익의 흑자가 좀 난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되겠죠. 영업이익의 흑자로 전환이 되겠죠. 흑자가 전환되면 일체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뭐 가스관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관관이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뭐 수소 쪽에도 적용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옴시티 쪽에서 뭐 발전소, 중동 쪽의 수주 이런 것들에 뭐 영향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플랜트 쪽의 수주를 좀 받으면서 기자재를 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멀리 보면은 거의 그때까지는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니까 3분기 실적들, 4분기 실적들이 흑자가 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흑자가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제 자리를 좀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우리 1,100원 수준에서 차이실현 흐름들만 좀 물량 소화만 좀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1,200원 부근들도 뭐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뭐 우리 건설주들의 중동에 이제 네옴시티가 진행이 되고 수주를 받았던 것들 이제 하위 기업들에게도 이제 수주가 좀 들어가면서 매출이 좀 성장하는 것들 만약 그런 상황들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1,400원, 1,500원 부분들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면은 1,100원, 1,200원 수준들에서 뭐 비중을 지금 이제 비중을 확대를 시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지켜보시다가 일단 장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뭐 1,300원, 1,400원, 1,500원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비중을 확대를 굳이 시키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비중이 5% 수준이십니다. 5% 수준인데 굳이 저는 좀 이런 생각인 거죠. 뭐 동양철강 같은 기업은 나쁘진 않은데 너무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점유율 자체가 좀 낮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다른 기업들로도 오히려 똑같은 그런 업종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로 이제 지금 손실을 나고 있는 것들을 메꿀 수도 있다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손실폭을 대폭 축소를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손실이 크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오면은 이제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들에 좀 접근하시자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양철관에는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지금 비중 그대로 좀 보유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1,100원과 1,200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또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 흐름 보시면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실시간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전문가님의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검색식을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방송 보시면서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커피 드시고 싶은 분들 또 지금 바로 어떤 문자든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후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같은 번호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이고요. 매수가가 17,500원에 비중 30%. 가지고 있은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라서 이제 어제 폴란드 관련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좀 매물을 많이 소화를 하면서 9%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4,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분이 17,500원을 오래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신 게 또 꽤 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홀딩 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전일 이제 폴란드 원전을 수주를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우리가 이 폴란드 원전의 수주는 일단은 포괄적 야행약서를 체결을 한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주가 막상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은 그 미확정이다. 뭐 언제 진행을 할지는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폴란드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수주가 좀 갔어요. 1차 협력사로 이제 사업자로 웨스팅하우스가 선정이 됐는데 이 웨스팅하우스의 주기를 납품하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정부 원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에 먼저 갔지만 민간 원전 내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전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얘기들을 보면은 일단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건데 언제 건설을 하는지가 좀 부정확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슈들을 좀 강하게 반영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적이 좀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들도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폴란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향후에도 사우디 11월 5일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또 이제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 원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엔 체코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온핸드 수주도 있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출 재무적인 부분 분들을 좀 봤을 때 우리 지난 이제 2분기가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두산 밥캣의 주가 연계 스와프에서 파생 상품 손실로 이제 사업 외 금융 손실이 좀 발생을 해서 단기 순이익이 일회성으로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고 영업이익과 매출 이런 매출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온핸드 수주 지난 이제 과거에 적자가 좀 나고 있었던 거에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매출이 잘 나오고 온핸드 수주들 거의 뭐 7조, 8조에 육박하고 있는 3년치 일감을 모두 확보를 했다라고 해요. 원전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일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자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11월 달, 이제 이번 달 좀 진행이 되면서 빈살만 왕세자가 또 방한을 하면은 또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섹터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계속 관심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21선하고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추세적인 반등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고개를 들어 올리면 아무래도 주가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7,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7,000원을 돌파를 하느냐 조정을 받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와주면서 돌파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조정이 나오고 지지구간들만 좀 버텨주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한 2만원, 21,000원까지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범위 안에서 추세적으로 지켜줄 땐 지켜주고 이제 반등 나올 땐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체크를 하면서 17,000원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2만원, 21,000원까지도 목표치를 좀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17,000원 돌파 시에는 또 2만원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17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이고요. 매수가가 13,700원에 비중 10%. 전문가님 공략주 수익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문자를 또 기분 좋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4% 상승세로 마감을 해서 14,050원으로 기록을 했고요. 지금 이분은 또 수익 중이십니다. 오늘은 또 네옹시트 관련해서 또 엮여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또 수익을 어디까지 가져가면 좋을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정장님? 일단은 좀 더 목표가를 높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는 이제 추세가 이제 조만간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은 보잉에서 CEO가 11월 4일쯤에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있는데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들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우주 발사체 특수 소재 뭐 나사 스페이스X 이런 뭐 주요 발사체 우주 발사체를 좀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부터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계속 준비해 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네옴시티의 볼로콥터의 대규모 투자 소식도 파트너사로 좀 거론이 되면서 에어택시 운항 관련을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주면서 보잉에서도 이제 CEO가 방한을 하면서 논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내년 내후년들 상용화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지만 기대감들이 계속 테마적인 부분들로서 계속 반영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의 주가가 우횡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빠지지도 않고 돌파하지도 않고 계속 이제 추세가 밀집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이런 소식들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살짝 슈팅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슈팅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 상단 부분에서 매물 소화를 좀 거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들이었다 보니까 오후장에는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같이 동반이 됐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15,000원 그리고 16,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 부분들 차근차근 돌파하는지 사실 뭐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탈을 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홀딩 하셔가지고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15,000원, 16,000원 그 다음에는 이제 17,000원, 20,000원까지 이걸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잡으시는 거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보잉 그리고 UAM 관련 기대감이 있다고 하고요. UAM 관련 기대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될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여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15,000원이나 16,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또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전문가님의 공략주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제가 가지고 온 공략주 첫 번째 종목은 네. MK전자입니다. 네. MK전자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서 이 적용을 하기 위한 새로운 본딩 와이어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MK전자가 포함이 돼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기존에 개발하고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차세대 기술이기 때문에 이 MK전자의 테스팅에 대한 일단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MK전자의 이런 기술적인 뭐 특허 뭐 이런 소식들도 좀 있었고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의 매출의 성장성, 사업을 좀 다각화 뭐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이제 후공정 협력사하고도 같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후공정 협력사들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코딩 본딩 와이어 기술이다라는 것들 뭐 온라인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올 3분기에는 이 본딩 와이어, 기존에 하고 있는 본딩 와이어라든가 이 솔더블 납품 확대를 가지고
반도체 업황을 조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예상외로 좀 견조한 실적들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솔더볼이라는 것들은 반도체 칩이라든가 인쇄 회로 기판 이런 것들에 접합해가지고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이 공모양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초정밀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출의 80% 이상이 또 이제 수출에서 발생이 좀 되기도 하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입니다. 자, PC라든가 모바일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오토모티브 쪽의 반도체에는 납품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호적인 환율에 대한 영향들 이런 것들에서 예상 외에 그런 이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은 상황들이니까 MK전자도 관심 가져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일단은 저점은 제가 한 10,000원 부근으로 체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21선 딱 이 부분들인데 높게는 이제 10,500원 수준, 오늘 종가 수준에서 이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 이제 오늘 찰시련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우리 11,000원 부근이랑 11,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추가적인 슈팅 흐름들이 나오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해보자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리스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9,400원 부근, 9,400원을 이탈을 하면은 우리 뭐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MK전자였는데 강달러 수혜주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환율이 급증하는 구간에서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10,500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매수가 10,000원에서 10,500원 정도 잡아드렸고요. 1차 목표가 11,000원, 2차 목표가 11,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코오롬 플라스틱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은 제가 이전에 한 9월 달쯤에 한 9월 6일에 공략주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난 다음에 네. 1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어요. 뭐 당시에 이제 목표가 제가 이제 매수가를 안내 드린 거는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려가지고 다음 날 바로 급등이 나와서 매수가까지는 좀 안 왔는데.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시 이제 1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계속 제가 우려 먹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네.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당연히. 자, 일단은 지금 기존에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대응 포인트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폼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동차나 전기전자 그리고 생활용품 이런 쪽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납품이 좀 되고 있는 사용이 좀 되고 있는데 글로벌 거래가 계속 이제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이유들을 보면은 중국하고 유럽의 경쟁 업체들이 좀 봉쇄 조치가 좀 있었다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뭐 생산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생산 차질이 좀 있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경쟁사 대비해서 제조 원가가 조금 낮다라는 것들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이제 경쟁사 부분에서 납품이 안 되니까 가격 협상에도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호실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폼 수요가 지난 10년간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증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뭐 역대 최대 매출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가는 살짝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 3분기도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주가에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을 것 같다라는 것들 일단은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대응 포인트가 왔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수가는 이제 9,700원 수준에서 10,000원 수준들까지 오늘 10,050원 정도 수준들인데 이 수준 21선 부근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1,000원 수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1,000원 수준 그리고 11,5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목표가 잡아드리고 손절 구간은 9,000원 부근들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략주는 또 전문가님의 사골 종목 또 그만큼 네. 좋다는 거겠죠. 코오롬 플라스틱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종가가 10,050원이었는데 9,7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매수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오늘 종가보다는 살짝 더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11,000원, 2차 목표가 11,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 또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공략주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은 내일도 이어지니까 또 방송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접수를 해주시면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정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정 두 글자 문자도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하고요.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도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내일도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종목 상담과 주식 정보 가지고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